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스카 타임 아이고입니다. 여기 지금 안산입니다. 시승할차를 보내버리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마형이 없잖아요. 토마형이 오늘 없습니다. 오늘은 차주분하고 저 아이고하고 딱 둘이 찍을 거고요. 토마형이 없으니까는 없는 데서 막 오늘 시승할 차는 지금 우리 채널에서 자주 나오고 있죠. 올유렉스터링입니다. 왜 제가 이걸 찍고 싶어 했냐면 제가 궁금하거든요. 차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건 사심 가득한 그런 영상밖에 안 나오니까 사심 없이 제가 궁금한 거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차주분 한번 모시죠. 차주분 나오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오늘 처음 뵙는데 자주 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 차주고요. 저 이름은 뭐. 이름은 안 밝히셔도 돼요. 네, 괜찮아요. 네. 그냥 어차피 그냥 차만 나오고 말 거예요. 네, 채널 구독자인데 요즘에 네. 좀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갑자기 그런 거 물어보지 마요. 무슨 일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에 집에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저도 집에 있었어요. 아, 그 뭐 혹시 유부남 아니세요? 그쵸. 전 총각인데요. 총각이셨어요? 뭐지? 저기 언복동이 보이냐? 언복동이 아니고 아니 보이네? 내 질문에 대답을 좀 먼저 해주세요. 웃지 마. 여기 차 묻어버리기 전에. 자, 빨리 여기 진행해. 이상한 차주분이 오셨습니다. 자, 저는 저 구독자고요. 저의 차를 한번 좀 이 채널을 위해서 제공을 좀 하려고 네. 이렇게 안산까지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혹시 절 아시나요? 알죠. 아이고. 아, 요즘 저희 채널에서 저의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길 가다 보면 저를 많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진짜? 누가? 많이 알아보시고 어르신들도 많이 알아보시고요. 진짜? 진짜로 있었어. 진짜? 요즘 자주 들려요. 제가 나온 지 얼마 됐죠? 한 거의 1년 됐구나. 거의 1년 됐네. 길 가다가도 자주 마주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길 걸어가시다가 얼마 전에 눈 왔잖아요. 어르신이 길 가시다가 아이쿠! 아이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저거 딱 나오면 다들 이렇게 아이고를 웃게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인기가 아유, 인기 있네. 장난 아니구나. 날 그렇게 알아보시는구나. 그래서 다들 그냥 가시던데 저 보시면 사진 한 번씩 찍자고 하시고 지금 심란한데 2년 반의 세월이 날아갔다고 하네요. 그냥 뒤로 따라오시죠. 잠깐. 제가 궁금한 건 2열 승차감입니다. 제 차 칸이잖아요. 2열은 사실 거의 뒤에 짐이 안 실려있으면 포기예요. 승차감은 뭐 등받이 각도도 그렇고 등받이 각도를 눕히려고 했는데 이제 뒤에 탈 사람이 없어요. 탈 사람이 없는 관계로다가 뒷자리 튜닝은 하지 않고 이 차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 여기 차주분께서 운전하실 때 멀미를 한번 느끼셨다고 해요. 근데 저도 전에 토마형 차를 출고할 때 멀미를 옆에서 느꼈어요. 그 멀미의 원인이 차인지 차주인지 자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약간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한번 가시죠. 옆에부터 볼게요. 앞에는 하이라이트니까 앞에부터 보지 말고 옆에부터 볼게요. 옆에는 사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포예요, 지포. 그냥 사이드 스텝 조금 바뀌고 그렇게 뭐 집을 게 없어요. 똑같아가지고 타이어는 분이 운 좋게 크루젠으로 들어왔고요. 넥센 아니고 크루젠 들어왔고 이 20인치 크롬휠. 20인치 이 크롬휠이 여러분들도 그래요? 전 여기가 막힌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좀 디자인상 좀 뚫어가지고 마차바퀴일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방패일처럼 나와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는 차주분이 고민을 좀 해보신다고 합니다. 이거를 칠을 할까? 휠을 좀 스티커 튜닝을 할까?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차는 사륜구동이라 포트로닉이 여기 써있습니다. 엠블럼이 여기 들어가 있고 우리 하부 코팅은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하부 코팅 할 겁니다. 다 사다 놨어요. 니 거 한다고? 네, 제 거 할 겁니다. 내 것도 해줘. 그럴까요? 좀 넉넉하게 사긴 샀어요. 두 대분 돌리는데 그 정도 양이면 될 것 같긴 해요. 역시 아직도 남아있는 이 발다마른 깡통 휠아치 그거는 이제 차주분께서 예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뒤를 한번 살짝 보시죠. 우리 그냥 살짝만 그냥 둘러보는 걸로 해요. 아 여기 뒤에서 많이 바뀐 건 바로 이 테일램프죠. 이 테일램프 뭔가 좀 토르의 망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BMW의 냄새도 살짝 나고 볼보의 느낌도 살짝 나요. 누구는 이제 아우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볼보 쪽에 좀 더 그쪽으로 더 치중이 돼 있는 느낌입니다. 야, 여기는 지금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이 리플렉터는 지금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여기까지 불이 들어오면 참 화려할 것 같은데 방향지시등 여기 들어오는데 아 이쪽에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좀 잠깐 끼어들게요. 이 방향등이 여기 있는데 이 방향등이 이쪽에 있으면 물론 이제 차체가 높아가지고 방향등이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뒷차가 이 방향등이 깜빡거리는 거를 못 보거나 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일로 내려와서 이 테일램프가 좀 더 디자인적으로
좀 더 아름다워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밑으로 내려온 이득은 그 디자인상 이득 말고는 저는 모르겠거든요. 여기 있으면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다. 그러면 이 방향등이 먼저 깨질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범퍼가 좀 튀어나와서 방어를 해주긴 하겠지만 여기서 쳤을 때 방향등이 먼저 깨질 것 같거든요. 아시겠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방향등인데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시인성에서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좀 불만이긴 해요. 그래서 만약 일로 옮겼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일로 옮기면 좀 이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저는 여기로 오는 게 예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근데 디자인은 역시 개취야 개취. 자, 개취고 지금 뒷면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디자인 요소는 테일램프, 그리고 그 다음에 앞 범퍼 같이 디자인 이어지는 요 범퍼 디자인. 뭔가 엉덩이가 조금 더 빵실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크 머플러, 이거는 막혀 있어요. 아직 손가락도 안 들어가죠. 자, 머플러는 저기에 짠. 자, 싱글 머플러입니다. 차 옆에 딱 서봐. 응. 이 차가 전고가 1800. 지금 차주분이 이게 바디 업을 해놓으셔가지고 한 2m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180이지. 그래도 뭐 170 넘은 게 어디야. 에이. 자, 전면부 오겠습니다. 전면부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그릴이죠. 차의 인상을 가장 먼저 잡아주는 요 그릴. 아, 역시 검은 게 멋있어. 에이, 안 이쁘다는 건 아니고 예뻐요. 예쁜데 딱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 구멍이 너무 커. 구멍이 너무 커서 사실 가장 전면부에 있으면서 가장 약한 부분이 저 안에 보이는 게 라지에이터인데 이게 많은 관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알루미늄 얇은 막들이 막 교차돼 있어요. 요것들이 공기를 맞으면서 냉각을 시켜주는 애인데 저게 굉장히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나 뭐가 하나가 틱 이 사이로 들어와 버리면 그냥 맞는다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각도를 줘서 이렇게 숙여놓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안으로 이물질이 튀어들어가는 걸 막아주곤 했는데 뻥 뚫려 있어가지고 이게 좀 불안해 보인다. 디자인적인 요소로는 멋있어 보이는데 좀 불안해 보인다. 그에 맞춰서 안에 좀 망을 좀 대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 이거야 간단하게 여기 저쪽에 풀고 몇 가지 풀고 뽑아서 망을 달면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 램프 멋있었죠. 이거는 뭐 호불호도 없고 그냥 무조건 멋있습니다. 이거는 한 발씩 들어오는 LED 램프, 하이빔하고 전조등. 이게 전조등. 아, 하향등. 이게 하이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주 예뻐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D그자의 DRL이 들어오고요. 이건 좀 갖고 싶어요. 얄쌍하게 나와서 마치 여기가 인테이크가 들어온 것처럼 생겼는데 인테이크는 아니죠. 그냥 막혀 있어요. 공기 저항에서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예쁘죠. 뭐 이 타고 고속으로 달릴 것도 아니고 다 LED가 적용이 돼 있고요. 얘는 반사식 LED가 들어왔어요. 얘는 프로젝션이 걸려서 직접 쏘는 LED 램프고 얘는 반사식으로 들어온 램프입니다. 여기 멋스럽게 크롬 장식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신형 번호판. 제기반사식 요즘 말이 많죠? 이걸 달까 말까 한간에 떠도는 얘기가 카메라에 잘 안 찍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리고 여기는 아 이거 모르시는 분들 가끔 있더라. 이거는요 견인고리 단 구멍이에요. 요거 열어가지고 차 트렁크에 실려있는 그 공구 상자 안에 여기 고리가 있어요. 무슨 텐트 팩처럼 생긴 거 그걸 여기다 꽂아서 돌려서 묶으면 이제 차 견인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더라고. 어떤 차들은 여기서 불이 나오던데요? 이러시면 그거는 밖에 나와서 싸제로 다른 겁니다. 예. 자, 이제 겉에는 뭐 대충 둘러봤고요. 조금 답답해서 저도 좀 참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게 맞아요. 이 램프 너무 멋있고, 이 램프에 반해서, 램프와 그릴에 반해서 제가 이 차를 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보시면은, 이걸 또 혹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뭐, 지포레 액션이 단정했는데, 이 차는 좀 너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되게 혹평을 하신 그런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거 혹평받을 만한 디자인인가요? 멋있지 않나요? 웅장하고? 저도 이뻐요. 전작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해서 산 거예요. 이게 그릴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커지고 좌우로 벌어지면서 좀 더 디자인적으로 안정적으로 무게중심을 아래로 좀 눌러주는 느낌이 생겨가지고 예전에는 이 그릴이 여기만 있다 보니까 붕 떠있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거는 좀 밑으로 좀 퍼지면서 웅장하게 좀 주저앉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 찌그러진 이 모습이 전작에 비해서는 이게 좀 덜 느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마음에 드는데 이걸 또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글쎄 저는 괜찮아요. 네. 뭐 이런 부분도 멋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아이고 얘기처럼
이런 게 여기 이 구멍이 없으면은 공기저항 쪽에서 좋지는 않죠. 그래도 뭐 이 차 타고 200km 이렇게 밟을 거 아니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요. 디자인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